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 올려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재림 쪽만 말씀드리다가 오늘은 영혼 구원만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새로운 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 30년, 40년 봉사 다 했어. 권사, 집사, 장로 직분 다 받았어. 전도사까지도 했어. 목사도 됐어. 그랬는데 요단강 건너봤는데 죽었는데 천국 못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아멘. 교회 나간다고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찍고 가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또 이게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이 동영상 보시거나 이 듣게 되는 분들은 성경이 어떻게 뭐를 우리한테 요구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는지 이 요구사항만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한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는 너무나 너무나 많이 알았던 내용이야. 근데 이게요, 잘못하면 이렇게 돼 있어.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믿을 수도 있고, 잘 들으셔야 돼. 입으로만 믿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 심장이 뭐냐면은 한문으로 마음심자를 써. 아멘. 이 심장이 최고 중요한 거. 심장이 없으면 뭐예요? 그 사람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마음이다 표현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야 돼. 아멘. 뭐를 믿어? 어? 뭐를 믿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뭐를 믿는지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대상이 뭐냐? 이건 안 읽어볼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가야 돼. 66권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처럼 정렬하고 깨끗이 한 방에 딱 이렇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성경 장절이 없습니다. 네. 여기는 같이 읽어야 돼.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398절. 자, 또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해.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대. 이 죄가요, 우리가 잘못해서 지는 죄가 아니야. 우리가 연약함으로 지는 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화내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이 죄가 뭐냐면은 원죄를 가리켜요. 원죄가 뭐냐?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에 모든 인간들을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진 걸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이거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야. 이 원죄가 사함받는 거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야. 구원. 아멘?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걸.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 이것만 믿으면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시켜줄 게 아니라 구원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받아버린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십자가 있죠? 이게 사실은 십자가 뭐 목걸이 매달고 뭐 차 운전하는데 옆에다 뭐 십자가 걸고 다니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셔 해봐야 그거는 쓸데가 없는 짓거리들이야. 그 우상숭배, 우상숭배. 내 마음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예수, 그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걸 임마누엘 그래, 임마누엘. 이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놓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야, 복수야. 근데 나는 단수로 들어가야 돼. 단수. 나야 돼, 나. 아멘? 아멘. 왜 여기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한 거는 하나님께서 부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라고 해놓고 내가 하나님 믿을 때는 우리가 아니야. 분명히 뭐로 들어가야 돼? 나, 나. 1대1의 관계. 그래서 이 구원 문제, 목사님도 해결 못 해준다니까. 나도, 나밖에 구원 못 받아. 근데 이 소식을 전하는 것 뿐이요. 자, 우리 어머니 계셔. 어머니, 어머니 믿으세요 했는데 어머니가 안 믿으냐고. 뭐, 나도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거는 누구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 그게 중요한 문제야.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인데 오셔가지고요. 다 했던 거 아니야. 못한 거 많아요. 제가 한번 열거해볼까? 자, 가룟 유다. 12 제자 중에서 한 명. 구원시켰어? 못 시켰어? 못 시켰어.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 가진 자들, 구원시켰어? 못 시켰어? 못 시켰어. 근데 왜 그러느냐? 이 문제만큼은요, 각 개인 자유의지다 줘서 이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켜 준걸 어디로 믿는 거냐? 여기로 믿는 거야.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것만 믿으면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야. 아멘. 자, 우리 이쁘신 권사님 오셨어. 자, 이리 있어. 만약에 권사님께서 난 아직 구원 안 받은 것 같은지, 아니 내가 뭐 하나님께 뭐 해준 것도 없고 내가 승질나면 그냥 다 확 해버리고 그냥 막 나 구원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아야지 하는 순간에 구원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받을 것이다 아니면 받고 있다 하는 순간에 무조건 X야. 나는 이미 뭐 받았다? 이미 받은 거야. 이미. 그 믿는 순간에. 아멘. 과거적 구원이라고 해. 그러면은 뭐요? 어디 가? 하늘나라 가는 거요. 직분 상관 있어 없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교회라는 뜻이요, 거기서 빼냈다는 뜻이야. 흑암의 관세에서 아들레라로 옮긴 자들. 이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인데 뽑아냈다는 뜻이야. 어둠의 세력에서 이쪽으로 뽑아냈다는 뜻이 교회야. 이 벽돌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이거를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 받은 거야.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러잖아. 로마서 10장 10절 다시 가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안 볼 수가 없다. 저만 슬쩍 갔다 올게. 마태복음 15장 18절이야. 이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 여기에 뭐 예수님이 이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이래.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입에서 나오지 소리가. 내 소리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입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아, 그렇지. 그렇게 된 거. 마음이 중요하면 내 마음이 믿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해? 아,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만 하면 뭐 하는 거요? 구원 받는 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래.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 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흘리신 피가 여러분들 각 개인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했는데, 2000년 전에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입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입으로 한 거야, 지금? 마음으로 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천국.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거를 시민권 받았다 해요. 시민권. 이미 시민권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걱정해, 안 해. 구원에 대해서 일절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만약 이런 게 그 걱정이 되면 그 누가 주느냐? 마귀 새끼들이 그 마음을 또 움직여, 얘네들이 불안하게 만들어. 그럼 뭐라고 하냐? 그냥 신경도 쓰지 마. 쫓지도 마. 뭘 쫓어? 근데 한번 이래. 예수 피 나가버려, 이게 뭐야. 아, 네. 그냥, 정 불안하면. 왜냐면, 이게 있어요. 일단 구원받은 자들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냥. 근데, 마귀 새끼들은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 내가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야. 불안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불안하면 온전한 정신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을 자꾸만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얘를. 그래가지고 자꾸만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걱정하게 하고. 근데 구원의 문제는 앞으로도 딱 떨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요. 내가 안 좋은 맛 먹었을 때 입에서도 당연히 안 좋은 소리 나와. 아, 미운 사람 있어요? 미운 사람 봐봐.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하는 짓거리마다 아무리 좋은 짓 해도 미게 생각하면 뭐예요? 미운 맘 든 사람들은 하는 짓거리마다 다 미워 죽겠어. 어떻게 그냥 하고 싶어. 근데 내 마음으로 이뻐하는 사람들은 뭔 짓 해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똑같아요. 이게 입하고 마음하고 같이 이게 붙어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있어요.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예수 하나님 영접 기도 막 시키잖아. 전 잘 안 해요. 교인인 목사인데도 안 해. 왜 그러냐면 주둥아리로만 그냥 예예 아멘 믿습니다 해봐야 그 구원도 없어. 뭐가 중요해? 마음이란 말이오. 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 근데 이거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야. 한 번이면.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진짜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만 할 수 있거든. 그럼 그분은 구원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누구만이 아느냐? 목사님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왜? 1대1의 관계라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로워야 돼. 어디?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 자, 권사님, 집사님,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고, 11조 하시고, 열심히들 하세요. 이건 목사님이 공갈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은 어떻게 무시하느냐? 개 무시해버려. 그냥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개 무시. 그렇지. 개 무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구원이 없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는 그 목사님이 구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보고 뭐라? 행위 구원이라고 그래. 행위. 내가 뭐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행위 구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이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래요. 선물이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해. 네가 혹시 행위로 한다고 할까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절대 없어요. 그걸 선물이라고 그래, 선물.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된 거야. 나만 받으면 안 돼. 기죠? 이게요, 전도를 왜 해야 되냐면은, 전도 많이 해서 구원받고, 전도 한 명도 못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오? 전도하고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상급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거. 전도를 왜 하냐면은, 내가 받을 은혜, 남한테 전하려고 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목회 끌고 가겠어? 왜? 나 이거 안 해도 나 천국 갈 때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왜 외지고 오겠어? 사명. 사명? 사명이 아니 왜 하나님 나만 사명? 목사님. 마음 좋은데 사명. 그때는 사명 없어? 사명. 그러면 봐봐요. 이 만약에 사명이라고 이게 몰아쳐버리면은 이쪽에서도 반박을 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사명 왜 줘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사명이 맞긴 맞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건데 목적이 뭐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냐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멘. 내 몸 하나? 아멘. 그냥? 나 불살린다고는 안 했어요. 어우, 불살리면 못 살리더라도 어때? 내 몸 하나 바치려고 하는 거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남의 기회다 대고 또 얘기해 줘야 돼. 기회다. 아멘. 무슨 소식을? 이 소식을 내가 받은 소식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거예요. 17절 한 군데 더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래버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자, 첫째 최고로 중요한 게 있어. 이 구원받는 내용이야. 이거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왜 하냐면요,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음식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꾸만 무럭무럭 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권사가 참 저기 권찰이 집사되고 집사가 권사되고 권사가 장로되고 또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직분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 뜻 따라가게 돼 있거든. 안 해버리면은요, 어떻게 세상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뭐냐? 이 사람의 구조에다가 이해하셔야 돼. 자, 이런 거요. 저도 처음에 무조건 하나님 안 만났을 거 아니야. 누군가 하는 소리를 내가 전해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귀를 듣고 1단계 귀를 듣고 2단계는 마음으로 믿고 3단계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구원 받는 길이에요. 아멘. 시작.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3단계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봐봐요. 내가 3단계로 했어.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가가지고 또 딴 사람한테 가서 기회다 하는 거야. 그래, 여기서도 3단계가 들어가는 거요. 아멘? 아멘. 이 일들을 이제 살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구원은 뭐요? 따놓은 당사인 거야. 혹시라도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했거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했거나, 또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서 목사님 눈에 들어가지고 구원 받아야지 혹시라도 생각한 거 있다면 전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주는 거냐? 마귀 새끼가 주는 생각. 그게 좋은 거 같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막 저기 막 그냥 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 구원 문제만큼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야. 뭐를 믿어? 그러니까요. 자, 간단히 설명 한번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된 거요. 이 우주 공간이 있잖아. 생명체가 있는 데는 지구밖에 없어. 자, 지구에 태어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을 봐야 돼. 천국 가려면 지구 생긴 이래로 시험 패스가 뭐예요? 이걸 믿는 거야. 예수 피해. 그러면은 뭐 하는 거요? 판사가 고시 패스해야 판사 자격 주듯이
요것만 패스하면 시민권 받아버리는 거야. 시민권 받은 상태에서 그 시민권 갖고 있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한 사람, 단 한 명도.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 누구,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려면은 반드시 뭘 해야 돼? 패스를 해야 돼. 시험을. 시험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지혜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순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가면 이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런 분들 엄청 많습니다. 특히요 안식교 다른 교회 얘기해서 좀 저기한데 안식교에 다니는 분들 보면요 거기는 전부 다 행위구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30년 40년 교회 생활하면서 벌벌벌벌벌 다 떨면서 신앙생활해. 거기 전부 다. 왜 그러냐면은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교리에 조사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전부 다 심판 때 조사를 한다는 거야. 하나하나 잘못한 거 다 들춰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행위 심판 해버린다는 거야. 그거 보고 조사 심판이라고 그래요. 재림 때.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만약에 주일 하루 빼먹으면 큰일 나버리는 거야. 율법적으로 되는 거야. 뭐 어디 가서 잘못했단 큰일 나. 아이, 잘못할 수도 있지. 싸울 수도 있지. 저들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누가서 건드려봐. 가만 안 놔둬. 이게요. 그런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차 있는 거 항상. 그러면 이렇게 돼요. 항상 어디 가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두려움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 아니면 내가 구원 못 받아? 아니면 내가 뭐를 잘못하는 순간에 구원해서 못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두려움으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고. 이거는요 절대로 옳은 신앙인이 아니고 절대로 가져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의 행위에 관한 거는요 전부 다 상급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자 세 가지 어떻게 해요? 귀로 듣고 아멘. 주님의 피의 소식을 듣고 아멘. 마음으로 믿어 아멘.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 남들 귀에도 그렇게 아멘. 전해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